기독교 앞에서 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최상급 앞에서 단연코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들이 있거든요. 여기 비교급 수식어 앞에서 even much still yet a lot far by far, 또 최상급 앞에서 very much by far, 이런 어구들이 비교급 앞에 오게 되는데요. 이 비교급 앞에서는 이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고, 최상급 앞에서는 단연코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 중에 지금 very가 없죠. very가 없어서 요것이 토플 시험에까지도 베리를 쓸 수 없다 하는 것이 토플 시험에까지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 보았고, 천자문 운율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비교급 수식어, 비교급 수식어, even much still yet, a lot far by far, 최상급 수식어, very much by far. 네, 운율을 맞추느라고 제가 수십 수백 번 연습해 본 거거든요.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Even much still yet, a lot far by far, very much by far.